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정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피벗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벗은 원래 회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기 상황이나 물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할 때 쓰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데요.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인하해 경기 회복을 도모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다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피벗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정책이 바뀌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정책 전환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정책에서의 피벗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입니다. 기준금리 정책의 변화처럼 말이죠. 오늘은 경제정책에서 피벗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경제 정보와 용어를 알고 싶으시면 앞으로도 이데일리 TV를 시청해주세요.